네, 피부 생리학. 오늘이 벌써 4주 차네요. 4주 차 1교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피부에도 우리가 이제 보통 뭐 피부 표피부터 시작해서 진피라든가 그쵸? 그다음에 피하지방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도 사실은 신경계 그리고 혈관계, 그리고 림프계가 속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같이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피부의 신경계인데요. 예, 피부에는 다양한 그런 이제 신경 말단이 복합적으로 중첩되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됩니다. 특히 지각신경으로서는 이제 뭐라 그럴까 통증이라든가 가려움이라든가 또는 온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촉각 뭐 이런 등등의 지각적인 그런 이제 신경들이 역할을 이제 하게 되고요. 또이 지각신경 이외에도 자율운동신경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피부에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이제 우리 감각적인 기능을 갖다가 이제 담당을 하게 되죠. 이런 신경들을 통해서. 특히 이제 자율신경 같은 경우는 어디에 이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냐면은 우리 피부의 한선들, 땀샘들 두 종류 있잖아요. 에크린 한선, 아포크린 선뭐 이렇게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바로 이런 이제 한선 또는 이제 기모근, 예, 모발이 이제 성장하는 그 주변에 붙어 있는 근육이죠. 이런 기모근이라든가 혈관이라든가 이런데 요 자율신경들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고요. 또 그러한 이제 자율신경의 신경 말단은 우리 이제 진피층에 이제 속해 있는 그런 이제 유두층이라든가 또는 망상층 이런 데 이제 분포가 되어 있고요. 때로는 그 표피의 이제 하부층까지 예 여기까지 이제 뻗쳐져 있는 그런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의 이제 지각 수용체는 크게는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형태학적으로 특별한 구조를 나타내지 않는 그런 유형의 그룹이 있는가 하면 신경 말단에서 형태학적으로 독특한 구조를 가지는 이를테면 말단기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제 수용체 그룹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그 존재를 하게 되고요.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을 통해서 아까 잠깐 살펴본 것처럼 지각신경, 이런 부분에서 감각기관하고 이제 연관이 돼 있어서 외적인 자극이라든가 그거에 따른 방어라든가 이러한 기능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떤 신체의 장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적응력 또 보호기능 이런 것들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피부 신경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피부 신경계, 요 피부 신경계 존재하는 이런 신경 조직들, 요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 사실 우리가 뭐이 화장품 관련 또 피부 관련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데 신경계 아주 깊이 있는 곳까지 사실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피부에 존재하는 그런 이제 신경계와 연관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될 이제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경의 조직을 갖다 이제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신경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뉴런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뉴런 이것은 이제 구조적, 기능적 이런 이제 기본 단위로 보면은 이런 이제 세포체, 요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핵이 있고, 그것을 둘러싸고, 거기에 이렇게 이제 막 가지가,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가지가 나 있는 요 부분을 갖다 이제 신경 세포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세포체, 그리고, 요것이 이제 중심이 돼서 그 세포체에 나 있는 나무 줄기, 이렇게 이제 가지처럼 나와 있는 그것은 이제 가지돌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는 이게 나무
모양, 나무의 줄기 모양을 갖다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나무의 모양이라는 의미로 수상, 그래서 수상돌기, 그래서 요 밑에 그림에는 수상돌기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가지돌기, 수상돌기 같은 이야기예요.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래서 세포체 그리고 수상돌기, 즉 가지돌기인 수상돌기,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몸통처럼 이렇게 그 신경 말단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축삭돌기, 예, 축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 예, 축삭돌기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예,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요 핵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는 세포체. 예, 세포체는 돌기를 제외한 그런 이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안쪽에 뭐를 갖다 가지고 있냐면 핵을 갖다 가지고 있고요. 핵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세포질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예, 더불어서 이제 수상돌기, 가지돌기라고 하는 요 부분은 그 주변에 이렇게 이제 연접해 있는 뉴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신경 세포인 것이죠. 뉴런의 자극을 받아서 세포체에 전달을 하는, 예,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예. 바로 이것이 이제 수상돌기, 가지돌기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축삭돌기, 거의 축을 갖다 이루고 있는 바로 이런 이제 축삭돌기의 경우에는 세포의 자극을 다른 뉴런, 다른 신경세포 이런 것들에 전달을 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갖다가 이제 하는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축삭돌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축삭돌기가 가지고 있는 축삭돌기 이쪽에도 이제 밑에 그림도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축삭돌기는 또 어떻게 또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수초, 신경초, 그리고 랑비에르 결절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초라고 하는 것은 요 축삭을 갖다가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의 어떤 다른 자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차단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수초이고요. 그리고 신경초라고 하는 것은 말초 신경섬유의 재생 역할을 하는, 즉 신경섬유도 이렇게 막 발생을 했다가 퇴화를 했다가 이런 과정을 갖다 이제 거치게 되는데 이런 재생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신경초에 해당이 되고요. 랑비에르 결절이라고 하는 것은 축삭에서 수초에 덮여 있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들, 수초가 덮여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이렇게 이제 마디마디 그거를 갖다 이제 랑비에르 결절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을 랑비에르 결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축삭이라고 하는 것은 요 줄기 부분을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시냅스예요. 시냅스. 시냅스는 바로 여기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도 신경세포가 있고 여기도 신경세포가 있고, 그렇죠? 뉴런이라고 하는 요 시냅스는 또 다른 신경세포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즉 한 개의 신경세포가 또 다른 그런 이제 신경세포로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걸 갖다 다시 이제 그 확대를 해보면 그런 연결 부위들은 한쪽은 전달하고 한쪽은 수용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신경 교세포라고 하는데 신경원이라고 하는 요 이제 뉴런 요것들이죠. 예, 뉴런을 갖다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하면서 주로 이제 중추신경계에 많이 이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상교세포라든가, 상의세포라든가, 또 미소교세포, 또 회돌기세포,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것들이 신경교세포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경조직은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쵸? 예. 신경세포체, 그리고 가지돌기, 즉, 수상돌기라고 하는 부분, 축삭돌기,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제 축삭돌기가 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요 시냅스라고 하는 거는 신경과 신경을 갖다가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바로 우리 인체를 갖다 구성하는 이러한 이제 세포들, 요거는 자기 기능을 갖다가 제대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이제 조절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적절한 조절 장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그 조절 기능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신경이에요. 신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내분비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신경계는 크게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신경계를 전부 총괄하는 그게 뭐냐면 이제 뇌예요. 뇌는 머리에 있으면서 전달된 자극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전달을 받고서 어떻게 행동해라 라고 하는 행동을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서 지시를 하는 역할이 이제 뇌에서 이제 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바로 이 뇌에서 하게 되는 역할이 이제 그건데, 신경계로 본다면 크게는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중추신경계가 바로 저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신경의 모든 것을 총괄을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중추신경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의 주체가 누구냐면 뇌라는 거예요. 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뇌뿐만 아니라 우리 척추, 예, 척추 뒤에 있는 골수라고 얘기하는 척수, 예, 요런 것들이 바로 중추신경계를 갖다가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중추신경에는 우리 이 거의 우리 몸의 끝단들, 그렇죠? 우리 이제 피부 쪽이라든가 또는 뭐 발이 되든 우리 몸의 끝이 되는 그런 이제 신경 말단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기관의 말단 부분들, 특히 말초 신경으로부터 전달된 자극을 받아서 이에 대처하는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판단을 하고 명령을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중추 신경인 것이죠. 그에 반해서 이제 무엇을 갖다 감각을 느끼고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하게 되냐면 이제 말초 신경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중추신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온몸에 뻗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온몸에 뻗어져 있고 외부 자극을 갖다가 중추신경으로 전달을 하고 중추신경의 명령을 이번에는 또 각 운동기관이라든가 각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달하게 되는 것은 말초신경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역할들, 우리가 신경계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예, 거기에 대한 영상을 갖다 같이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탁 위에서 떨어지는 유리컵을 보고 재빠르게 움직여 컵을 잡거나 귀 주변에 앵앵거리며 날아다니는 모기를 손바닥으로 쳐서 잡아본 적 있으실 텐데요. 이때 우리의 눈과 귀는 빠르게 뇌로 정보를 보내 위협 여부를 판단한 뒤 말초신경에 명령하여 근육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 신체의 움직임은 신경계를 통해 그 명령과 신호가 전달되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몸의 신경계는 촘촘한 그물망과 같이 매우 정교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몸의 여러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신경정보를 모아 통합하고 조정하는 중앙처리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계는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극과 반응을 전기신호의 형태로 각 기관과 주고받는 통신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뇌신경은 뇌에서 갈라져 나온 신경으로 후각, 시각, 청각 및 안면의 움직임과 혀의 미각 등 여러 가지 안면 감각과 운동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척수는 매우 중요한 신경 전달 경로로 뇌와 말초신경을 연결해주고 안면과 목의 일부를 제외한 몸 전체를 관장합니다. 척수는
뇌 아래쪽인 연수에 연결된 긴 막대 모양의 중추신경으로 척수에서 분지되는 척수신경은 총 31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8쌍의 목신경, 12쌍의 가슴신경, 5쌍의 허리신경, 5쌍의 엉치신경, 그리고 1쌍의 꼬리신경이 척추뼈에 있는 구멍을 통과해 전신으로 뻗어 있습니다. 척수신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등쪽과 배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등쪽은 말초에서 수집된 정보를 뇌로 전달하고 배쪽은 뇌로부터의 정보를 말초로 전달합니다. 대부분의 운동명령은 뇌에서 내려지지만 척수가 중추가 되어 운동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고무망치로 무릎을 두드렸을 때 다리가 저절로 올라가거나 뜨거운 것에 닿았을 때 무의식적으로 피하는 등의 행동이 척수가 중추가 되어 일어나는 반사작용입니다. 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해당 기관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3차 신경에 병적인 변화가 발생하면 얼굴의 이상 감각과 함께 음식물을 씹는 근육의 근력이 약화되게 됩니다. 척수신경은 어느 한 곳에 손상이 발생하면 손상 부위 아래쪽 신경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번 경추, 즉 목뼈 부위의 신경이 손상된 경우에는 그 아래로 사지마비가 올 수 있고 1번 요추, 즉 허리 부위의 신경이 손상된 경우에는 그 아래로 하지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신경통증이 장기간 지속되면 치료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평소에 이상감각이나 저림, 통증 등의 증상이 없는지 잘 확인하도록 하고 신경 손상의 주요 원인이 외상이므로 무리한 운동이나 과격한 움직임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신경 손상이 의심되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요. 이 영상은 사실은 서울 아산병원이 교육용으로 만든 일반인이라든가 환자들이라든가 이런 교육용으로 만든 그런 이제 영상이에요. 제가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봤습니다. 신경계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신경계 종류, 지금 이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그리고 또 자율신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중추신경계 이미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 감각을 갖다가 이제 받아들인 다음에 명령을 수집을 하고 그쵸? 분석을 한 다음에 명령을 하는 쪽이라고 그랬다고요. 말초신경계는 주로 이제 운동 기능이라든가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전달하면서 근육을 작용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조금 전에 이제 설명해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어요.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조금 전에 그 영상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무릎 있는 쪽에 망치로 이렇게 톡 치면 저절로 이렇게 무릎이 올라오고 이제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반사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그렇죠. 대뇌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이제 기관을 조절하는 불수의적, 즉 뭐라 그럴까 어떤 이제 그 감각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제 작동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장근, 심장근, 뭐 그다음에 땀샘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또 소화근, 혈관 뭐 등등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이제 기관들은 무의식적으로 반사적 그런 기능을 갖다 하면서 조절을 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신경계의 기능을 크게 나눠 본다면 세 가지로 감각, 운동, 그리고 통합적인 기능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각은 뭐 조금 뒤에 이제 또 다시 설명을 할 테지만은요. 또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제 피부의 기능 에서도 그쵸 감각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세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데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조금 뒤에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예, 감각 기능은 인체 내부 외부의 자극을 감각 신경이 받아서 중추 신경계로 전달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운동 기능은 중추 신경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죠? 바로 이제 근육을 작용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통합 기능은 중추 신경계는 이제 전달된 감각 정보를 갖다가 조절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이제 운동 신경에 연계를 해서 그래서 근육을 통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이제 신경계의 기능인 것이죠. 이제 바로 이제 이러한 신경계는 아까 나왔었던 것처럼 중추 신경계, 뇌와 척수에서 주로 이제 역할을 하는 거고, 거기에는 대뇌, 소뇌, 간뇌, 중뇌, 연수, 척수가 저렇게 각각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척수의 경우에는 31쌍의 척수신경, 또 그리고 뭐 감각신경이 등 쪽에 있는 얘기, 또 운동신경이 배 쪽에, 그쵸? 앞쪽에 있다는 얘기 조금 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저는 앞에서 한 설명 더 부연하지 않고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작동하는 역할들은 이렇게 뇌에서도 대뇌가 할지 소뇌가 할지 간뇌가 할지 중뇌가 할지 또는 척수니 뭐 이런 것들이 역할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구체적 역할은 저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가 뭐 신경계가 저렇게 뇌는 사실 우리가 피부하고는 연관이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초신경계예요. 중추신경계를 거쳐서 이제 말초신경계. 말초신경계는 말초신경하고 연결이 돼서 의식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은 체성신경계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장기관에 연결이 돼서 또 내장이 아니더라도, 아까 이제 무릎에 이제 반사신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무의식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신경계를 자율신경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보셨던 그런 이제 신경 세포를 갖다 조금 더 그 어떠한 작동 원리를 하는지를 갖다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낸 거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중추 신경계, 말초 신경계, 또 특히 말초 신경계는 체성 신경계, 자율 신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체성 신경계는 굉장히 복잡해요. 이렇게 복잡하다 그럴까? 뇌신경에서 이제 뇌에서 시작하는 말초신경으로 한 12쌍 정도가 있다고 하고요. 머리, 목, 운동과 감각을 갖다 이제 담당을 하는데 1번서부터 12번까지 그렇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우리가 뭐 뇌과학을 공부하거나 또는 어떤 뭐라 그럴까? 의학을 공부하거나 뭐 또는 물리치료라든가 아니면 간호과라든가 이런 데서처럼 어떤 이제 전체 인체 생리학을 공부하면 뭐 그래도 한번 쭉 봐야 되겠지만, 우린 그 부분까지 사실 알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자료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한번 제시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가름을 할 테고요. 척수신경은 척추의 추광공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나가는 말초신경. 그래서 아까도 뭐 총 몇 쌍이 있는지 설명을 갖다 쭉 했었잖아요. 그걸로 이제 가름을 할 테고요. 바로 이런 이제 체성신경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자율신경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자율신경계는 이 대뇌, 뇌의 지배를 갖다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그 기관이 위치한, 그 위치에서 이제 그 능동적으로, 불수의적이라는 것이 이제 능동적으로 이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근, 심장근, 심장이 뭐 뇌가, 야, 심장아, 뛰어라, 그러면 뛰고, 심장아,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명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기관이면서 끊임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이제 자율 신경들이 있다는 거죠. 또 혈관도 그렇고요. 또 소화관 마찬가지 그렇고요. 여기에는 크게 교감 신경, 부교감 신경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자율 신경계에 이제 존재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교감신경은 활동성 신경으로 신체 활동이 많은, 주로 이제 낮에 작용을 하고 긴장이라든가 스트레스, 공포 또는 이제 분노 상태에서 활성화가 막 되는 거예요. 동공이 확대가 되고 또 심장 박동수가 증가를 하고 소화 운동을 억제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뭐 놀라거나 또는 춥거나 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털이 이제 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즉 잇몸은 또 방광의 어떤 이완작용 이런 것들은 교감신경이고요. 부교감신경은 휴식신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주로 밤에 작용을 하면서, 그렇죠? 무의식 중에 작용을 하는 것들이죠. 수면이나 휴식과 관련해서 신체 에너지도 이제 보존을 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동공을 수축시키거나 심박수를 갖다가 저절로 조절시키거나 소화 운동 또 방광의 어떤 수축 작용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부교감 신경인데요. 바로 이러한 자율 신경계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영상 한번 보실게요. 늦은 밤 어두운 골목길에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듯한 발소리가 들립니다. 손에 땀이 나면서 가슴은 두근거리고 입안에는 침이 마르게 되는데요. 공포스럽고 불안한 상황일 때 우리 몸에선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자율신경계 때문인데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작동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자율신경계.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신경계로 호르몬 분비, 혈액순환, 호흡, 소화 및 배설과 같은 여러 활동을 조절해 항상성을 유지해주며 이러한 기능은 반사적이고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대뇌 아래쪽에 간뇌, 뇌줄기, 척수에서 분지해 각종 내장기관과 혈관에 분포되어 있는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율신경계는 어떻게 반응하는 걸까요? 다른 신경과 마찬가지로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신호가 전달돼 몸을 움직이게 하는데요.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과 신경 사이 공간인 시냅스를 통해 신호를 전달하고 수용체에 이르러 그 효과를 발휘합니다. 교감신경은 공포스럽거나 응급상황일 때 어떤 위협에도 우리가 빠르고 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에서는 심장 근육을 자극해 심장 박동을 증가시키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임으로써 뇌, 심장, 근육으로 혈액을 더 많이 공급합니다. 또한 기관지를 이완시켜 더 많은 산소가 몸에 공급되게 하고 땀 분비를 증가시켜 피부가 차고 축축해지게 하며 눈의 동공은 커지게 해줍니다. 또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혈당을 높이고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를 억제해 소화기능을 억제시킵니다. 부교감 신경은 스트레스가 없는 편안한 상황일 때 활성화되는 신경으로 가능하면 신체의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이용해 체내의 에너지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부교감 신경은 몸을 이완시키고 소화 기능의 반응을 빠르게 해 몸이 편안히 안정되도록 해주고 에너지를 절약, 저장하는 작용을 합니다. 즉, 긴장 상태에 있던 몸을 평상시 상태로 되돌려주는데요. 혈압, 심박수, 호흡수를 정상보다 낮추고 소화기관의 활동을 증가시키며 소화액과 침분비를 촉진시키고 동공을 축소시킵니다. 맛있는 음식을 볼 때 침이 고이고 사랑받는 느낌이 들 때 편안해지며 밥을 먹고 나면 졸리고 명상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 심신이 안정되는 것은 바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증상으로는 몸이 무겁고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어려우며 손발이 차고 일어서면 어지럽거나 두통이 있습니다. 또한 쉽게 피로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불면증, 변비, 설사,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나 육체적인 피로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고 휴식을 취하며 필요한 경우 상담치료나 약물치료 등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신경계에 대한 자율신경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시간이 돼서 잠시 쉬었다가 2교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